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홍종학 의원님 오시고요. 예,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을 하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운데 또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19대 때 국회 의원님, 19대 때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전 기획재정이 아, 기획재정이. 네. 예, 기획재정이 만약에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홍정원 의원님이 20대 때 만약에 이번에 네. 기획재정 기재위에 계셨다라면 어떤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었고 좀 아쉬웠던 점들이 국정감사 아마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재위. 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현직에 있었다 그러면 좀꼭좀 바꿨어야 되지 좀 물어보고 좀 따져볼 게 있었다라는 점들도 좀 물어볼 거고요. 예, 첫 번째 여러분들 저희 아무 각본도 없고 아무 그 컨티도 없어요. 의원님한테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할 건다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희 특이한 게 처음인 게, 제가 초청방송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해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신기한 게요. 오늘 뭐에 대해서 방송할 거예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아무것도 예, 지금 하지 않고 오로지 홍종학 의원님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자 학자에 대해서 오늘 예, 펼쳐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렸다가 벌써 그 시청자들이 모바일과 PC로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채팅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시죠? 예, 좋은데요, 아주. 그러세요? 나중에 질문 받는 시간도 가지실 거예요. 예, 오늘 좋습니다. 가지시고, 약 오늘 한 10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 의원님이 오늘 전철 타고 오셨지, 버스 타고 오셨죠?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오늘 대중교통으로 오셔갖고, 예, 너무 늦게까지는, 예, 오늘 방송을 못 하실 것 같고, 예, 첫 번째, 예, 제가 진짜 홍종학 의원님이라는 분을 19대 때 비례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 정말 19대 때 싸우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그분, 제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9대 비례대표는 정말 잘 뽑았다, 그러는 칭찬을 많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경제 부분이나 노동 부분이나 뭐그 당시에 은수미 의원님이나 뭐 여러 그뭐 진선미 의원님도 저기 저거 있죠? 비례 출신이죠? 하여튼 뭐 비례대표들이 너무 활약이 뛰어나갖고 20대 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좀 야권의 열혈 지지자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도 좀 많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일단 우리 시청자들 말씀대로 근황이 어떠세요? 저는 뭐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여름에 좀 신나게 놀았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맥주 얘기하셨는데 이제 맥주 제가 법을 바꿔서 그다음에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제도 제가 맥주를 좀 마셨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맥주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수제 맥주가 너무 맛이 있어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국의 수제 맥주가 맛있게 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여했다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맛있는 맥주, 그다음에 또 수제 맥주가 이렇게 되니까 수제 막걸리가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맛있는 막걸리도 마시고요. 그렇게 저 혼자 너무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시청자들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안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쵸? 수제 맥주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법안을 만드셨다는데 좀 간단하게 우리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수제 맥주를 이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어떤 법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하면서 정부에서 다른 나라는 가보니까 수제 맥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제 맥주도 없다. 사실 이것도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수제 맥주 시장을 연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수제 맥주 시장을 열어놨는데 그때 들어온 그 업체들이 100여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정부가 규제가 너무 세니까 그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다 문을 닫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맥주가 너무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법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고요. 예.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수제 맥주를 만들면 외부에 팔 수를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 가게에서는 판매를 할 수 가게에서만 팔아라. 아, 밖으로 유출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도 외부에 유통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이제는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맥주를 만들어도 외부에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카페 같은 데 보면 수제 맥주가 한두 개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페에는 수제 맥주를 어떤 라인업을 하느냐 이 라인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구만 라인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예 삼사오 클린업 드라이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예. 이제 그래서 이 수제 맥주를 전국에 있는 맥주 중에서 맛있는 맥주를 골라서 이게 라인업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서 요즘 어디나 가든지 수제 맥주를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속상한 건 뭐냐면 예. 제가 그렇게 외부 유통을 해놔서 수제 맥주가 활성화됐더니 이게 외국 맥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수입 맥주만 지금 신나고 그때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했던 건 뭐냐면 두 번째가 우리 수제 맥주 세율이 너무 비싸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형 맥주보다는 이런 조그만 소규모 맥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싸게 해주니까 수제 맥주는 막걸리처럼 막걸리는 지금 5%거든요 전통주랑. 예, 예. 근데 일반 술은 72%입니다. 그러니까 72%인데 우리는 이제 그 종가세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72%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맥주에서 오비나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원에 만들면 예. 이 수제 맥주는 이제 소규모니까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한 200원쯤 만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대형 맥주는 72%니까 72원만 맥주 세액을 내면 되는데 예, 예. 이 소규모 맥주는 거기에 두 배 그러니까 144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 맥주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입 맥주는 외국의 그 유명한 맥주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수입 가격에 72%를 붙이니까 거기는 뭐 또 이미 대형 맥주 회사고 그러니까 원가는 상대적으로 싸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입 가격을 낮게 하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이게 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제 맥주가 활성화됐지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기재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합니다. 스토리 펀딩하고 이 수제 맥주 세율을 낮춰달라는 이제 청원을 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많이들 좀 오늘 여기 조금 있다가 그럼요. 네. 의원님 자세하게 네. 의원님 나름 또 광고할 거 있으면요. 네, 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하면 제가 꾸준히 한 달 내내 광고를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근황은 여러분들 홍정학 의원님이 얼마 전에 그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에서 홍정학 의원님을 주진우 기자가 소개하는데 요즘 맥주에 흠취해 있다. 네,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서 의원님 근데 제가 좀 요즘 의원님 그 19대 국회의원의 홍종학이라는 사람을 보다가 요즘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어쩔 때 보면.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출마 왜 하셨어요? 아 불출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많이. 네. 그 사실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누리고 싶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고 되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많이들 누리세요. 왜냐하면 뭐 바쁘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국민들 얘기 잘 안 들으시니까 이제 지역구 관리 잘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 굉장히 많이 누리시는데 예. 우리 당 의원님들은 누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고 매일 이제 현장 쫓아다니고 국민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박주민 의원님 그 저 이런 이제 상에서 그 어디냐면 거기 백남기 어르신 그 장례식장 뒤에 가면요 이런 큰 탁자가 있는데 저도 그거를 좀 직접 네.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무세요, 그냥. 예. 박주민 의원님 참 안 됐는데 이제 그러시고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늘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내년도에 청와대로 가려고요. 그래서. 아!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내년에 홍종학 청와대로 간다. 와, 이거. 네. 이거 어디에서도 한 번도 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세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 근데 네. 제가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보좌관 7명을 사실 보좌관으로 두고 물론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특권인도 많고요. 그랬는데 어떤 딴 당의 어떤 분들은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으면 공천 헌금까지 줘가면서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누릴 수 있고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김용희 의원님이랑 우리 홍종학 의원님을 보면 야 저렇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참 막강한 어떻게 보면 권력도 있고 참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야 저거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저분은 정말 욕심이 없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원님 19대 때 처음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하시고 네. 20대 때 지금 5월달 이후에 한 5개월간 국회의원이 아닌 전 국회의원 홍종학으로 지내보시니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글쎄요. 장점은 이제 국회의원 할 때는 네. 그래도 제가 힘이 부딪혔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면 뭔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맥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맥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그 술이니까 예. 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맥주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배서관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자 그러는데 아 내가 경제민주화를 하러 국회에 온 사람인데 예. 맥주 얘기나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냐 예. 그러니까 예.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우리 비서관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주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조용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법안을 내니까 아주 그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12여 년간 정부에 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일 건데 그렇죠. 요즘 이제 외국들도 많이 갔다 오니까 외국에서 맛있는 맥주 드시고 오시는데 예. 한국만 오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가든지 뭐 미국 가든지 유럽에 가면 그 동네 생맥주가 있거든요. 그 동네 맥주 먹는데 왜 한국은 이러냐. 그런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국민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돼서 저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국민의 얘기를 듣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달성해 나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속상한 것은 현장에서 뻔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도 뭐 보시게요. 지금 뭐 차은택 씨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은 예. 창조경제 특위라고 해서 하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예. 출범하면서 창조경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성과가 너무 없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 그때 이제 그 정권 초기에 그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도대체 누구냐. 장관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창조경제 뭐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 이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국회에 창조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이제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장이 이한구 의원했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저 분당에 누구죠? 저 지금 떨어지신 분 분당에 떨어지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저 한컴 사장 전하진 의원님. 네. 네. 전하진 의원님이 여당 간사하고 제가 이제 야당 간사하고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 했는데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이 창조 경제는 정말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있을 것도 없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래서 1년을 열심히 했는데 뭐 시큰둥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고 장관들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장관들이 뭐 전혀 뭐 창조 경제에 대한 뭐 의지도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이게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국정 과제라 그러니까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노력은 했지만 결국 이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가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창조 경제 추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예산 다 갖다 쓰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이제 깝깝한데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뻔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혹은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그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그 온몸으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우리 그전에도 이제 은수미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을지로의원의 분들. 을지로의원에서 이제 대개 그래서 온몸으로 이제 부딪히고 막 부딪혔어요.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데 바로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 예. 이분들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편안한데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창조경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게 이명박이가 4대강에 뭐 22조를 때려박았다. 이 창조경제도 수십조가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수십조가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렇게 예. 많은 액수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모르는 액수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정부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저렇게 들어갔는데요. 네. 뭐 저렇게 몇백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이제 껌값이죠. 근데 이제 창조경제 무슨 혁신센터 이런 걸 보면 네. 거기 그거를 재벌한테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창조경제가 안 되는 게 재벌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재벌한테 다시 그걸 맡긴다. 이게 아주 그냥 그 정말 우스운 얘기죠. 창조경제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예, 예. 창조경제 한다고 저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낸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서 돈을 거둔 다음에 이게 개인한테 몰아주는 그를 이 정부에서는 창조경제가라고 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그래갖고 불출마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아 홍종학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불출마를 하냐 진짜. 그러면서 사실 그 여파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한테 홍종학 의원이 이런 분위기에서 뭐 사실 정청래 의원 컷오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력하게 나가면 당선될 만한 사람들도 컷오프를 대고 뭐 여기저기서 그 인재 영입도 사실 박주민 형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막판까지 공천 못 받다가 막 이런 언제 솔직히 불출마 결심을 한 적은 오래됐어요? 아니면 점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아 당이 좀 정말 좀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할 때 나라도 좀 그 힘을 좀 덜어주자라고 언제부터 결심하신 거예요? 불출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아 오래 전부터 하셨어요? 네. 그 실제로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때 이제 정청래 사건 나고서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소통본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드렸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호텔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저보고 이제 그 지금 왜 그때가 아마 그 전이었는지 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왜 그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자리가 비어 있고 같이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아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홍정 의원님이 출마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하나 이제 어디 보내면 좋겠다는 얘기. 예, 저는 워낙은 제 이제 출신이 인천이라서. 예. 인천 쪽에서 계속 내려오라는 얘기들을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 내려갔다면은 한 6개월 전쯤에 내려가서 선거운동하고 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통본부장도 하고 이거 이러니까 그냥 당직도 맡고 있으니까 이거나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 그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저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아까 뭐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올 때 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랬는데 지금 또 들어오고 나면 다 사명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상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지금 뭐 열심히들 하시니까 다들 이렇게 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우리 당원들도 자꾸 그렇게 남 팬이라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체로서 그 열심히 돼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선거를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그렇게 많이 분위기가 되면 누가 하든지 관계없는 저는 이제 나라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이렇게 튼튼해지면 예.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지금 당원들 그렇게 당 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5년 뒤에 당직자가 되고 혹은 뭐 5년 뒤에 중요한 뭐 당에 굉장히 신망받는 분이 되고 예. 그런 분들이 또 당 활동 열심히 하시면 10년 후에 뭐 선거도 나가시고 20년 후에는 우리 당 대표도 되시고 그런 분이 또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40살에 당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당 대표하고.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경력이 당 경력이 뭐 25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살에 당에 들어가서 예. 당 활동 열심히 하고 사실 이게 회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게 정치인데 이것도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10년, 20년 후엔 그런 분들이 바로 당수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또 좋은 정치인이 돼서 선거도 나가시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사실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이 바로 그렇게 그 열심히 노사모 때 예. 그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의원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예, 우리 의원님 전공이에요. 네, 네, 전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계부채 이 도대체 빚내서 집세라고 했던 최경환의 초이드로믹스로 시작해서 지금 뭐 1300조니 사실상 뭐 집계가 안 된 것까지 뭐 제3은행 저축은행까지 하면 뭐 한 1500조 된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뭐 새누리당의 이해운 의원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더니 이미 터졌어도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터지고 있는 게 신기하다. 의원님 좀 볼 때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뭐 저는 이미 10년 전에 가계부채가 터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 10년 전에 터진다고 할지라도 뭐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나 이제 이건 단순한 거죠.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뭐 소득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갚기는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 결국은 그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이 상황이 오래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저는 이걸 이제 경제 위기의 공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 그럼 이제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경기가 나빠지겠죠.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서민들한테 돈이 돌도록 이런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대개 미국의 공화당 정부라든가, 우리 이제 새누리당이라든가, 이 보수 정부들은 그게 아니라 계속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 내놓는 정책이 뭐냐면,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빚을 얻어서 뭐 주식 투기를 하고, 빚을 얻어서 소비를 해라.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빚을 얻어서 능력이 안 맞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다 보니까 자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럼 어느 순간에 그게 터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러니까 1929년도 대공황이 왔고, 예. 2008년도에 저희는 대침체라고 부르는데, 지난 100년간 이 두 번의 거대한 위기가 바로 이 공식에 쫙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공식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금 보도에 나오면 지금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거의 미국보다 미국 수준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악화되는 속도는 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매일 김밥 사 먹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제가 이제 맨날 그 얘기하는데 아버님들이 집에 가면서 우리 아들 지금 한참 무럭무럭 자라나는 애들, 얘들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가고 싶은데 애 얼굴이 그냥 어른어른 거리는데 얘 통닭 한 마리 사주면 나는 예. 일주일 동안 이제 또 굉장히 그 용돈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일 그야말로 통닭을 사갖고만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요. 최근에 KBS에서 재미난 기사들을 몇 개 냈는데 이게 9시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KBS 뉴스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이 금년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싸늘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고 서민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유가증권 시장의 저 대기업들은 지금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린다. 그럼 뭐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리는 게 뭘 올리냐면 사람들 해고하고 그래서 인건비 아끼고 이런 걸로 지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연말까지 가면 사상 최고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지금 돈이 한쪽에만 몰리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이건 필연이다. 이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그걸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건 공식이다. 너무나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을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 유승민 의원이 그걸 그렇게 붙인 건데 예. 아주 정확하게 잘 붙인 거죠. 줄푸세. 아. 그래서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그 다음에 규제는 풀고 재벌들을 위해서 규제는 풀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법을 세우고 이게 이제 줄푸세거든요. 근데 이 줄푸세의 원조가 누구냐면 1920년에 미국의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렇게 해서 9년 후에 정확하게 대공황이 터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공황의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니까 재정은 파탄나죠. 여러분 이거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니까 이제 깝깝한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이 재정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158조 원이 재정 적자가 날 것이라고 내년까지 하면 이렇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기재부에서 나온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0조를 지금 10년 동안
그야말로 말아 먹은 거죠. 그 250조를 가지고 재벌들의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4대강에다 갖다 뿌리고, 그리고 4대강에다 가서 뿌렸는데 그게 지금 강물을 썩게 만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자원회계한다고 외국에 뭐 이런 뭐 광산들을 샀는데 이게 또 손해를 봐서 돈을 더 앞으로 또 쏟아부어야 되는 예. 것이고, 그냥 그야말로 이 공식에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최악의 그런 경제 운영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는 뭐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데 지금 시작이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그 현대상선, 뭐 현대해운, 뭐 그 한진해운, 현대상선, 뭐 그다음에 조선사들 이런 좀 부도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 중에 위기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아,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져 오는데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어느 지금도 이미 너무 어려운 거지만 이미 그렇죠. 1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악화시켜 놓고요.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도 지금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이 다 지나가면 이제 저희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고요. 아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그 정권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사고가 막 터지겠죠. 예. 내년도에 아마 이미 지금 막기가 어려워서 사고들이 경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터질 거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막 터질 거고요. 정권교체가 안 되고 나면 그야말로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올 거고요. 정권교체가 되면 저희는 뭐 이미 청사진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1920년대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이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그렇게 지금 보수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경제가 망가지니까 실업자를 적극적으로 돕자. 실업자를 돕는 게 그것을 무슨 불쌍해서 돕거나 도의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업자를 돕는 거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물건을 사겠죠. 그럼 중소기업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대기업의 물건을 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의 과실은 결국 대기업한테 돌아가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대기업에만 그거를 주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안 돌아오니까 경제는 자꾸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죠. 네.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의원님 강의도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랬는데 가계 부채도 심각하지만 그만 정부의 재정 적자, 정부 부채도 심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지만 기업들도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다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으면서 또 기업이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다는 거. 기업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약 한 뭐 53만 개, 2014년도에 뭐 그 정도 됐는데 53만 개가 올린 이익의 거의 4분의 1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기업이 올립니다. 53만 개 기업 중에? 네, 53만 개 기업이 올린 수익의 4분의 1을 4분의 1이 3개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3개 회사도 아니죠.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회사라고 보면 2개가 실질적으로 2개 회사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거가 2013년도에는 거의 37%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이제 그 사내 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들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렇게 몇 개 4대 그룹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그룹들은 지금 거의 다 부실화돼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있다가 이 기업들이 그 외환위기 이전처럼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자료를 많이 이제 준비하신 분이 김상조 교수님이시고 김상조 교수님이 이미 작년 재작년서부터 한성대 교수님이네. 네, 한성대 예. 김상조 교수님. 우리 경제경영연대 소장님하고 계시는 예. 분이죠. 이분이 언제 오래전서부터 한국의 기업들이 4대 재벌을 제외하고 나면 부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언제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그 내일 그 서울경제 TV라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는데 네. 내일 그 토론에 나간 게 내일 방영이 되는데요. 내일 방영돼요? 네, 그걸 한번 보시면 그때 나오신 분들이 아주 굉장히 유익한 얘기, 그 세계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제가 안 드리는데. 예, 예.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경제 이것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경제위기 2008년도에 왔죠. 예. 2008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미국발 그 리먼브러스 사태라고 세계 대경제 위기가. 네, 경제 대침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보면 판단이 되냐면 2008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제 제로 금리로 전 세계로 예, 예, 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제로 금리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한 상황이 지난 100년간 딱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공황이었고 요번이 지금 두 번째고요. 1920년도 있을 때 1929년도 대공황 났을 때 대공황. 1929년서부터 이제 3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금리를 그렇게 낮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더라. 해서 그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그 유명한 이제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풀렸는데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하고도 또 다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제로금리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제로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서 8년이 지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은 지난 100년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대 미문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학자들이나 혹은 이 관료들도 예. 정부 책임자들도 자기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1929년 대공황 공부를 안 했다면 예.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 했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는 뭐 빨리 이거를 위기를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은 그건 뭐 내가 그냥 그 저 가계 대출 규제 완화하면 내가 살릴 수 있어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를 엄청나게 살려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를 굉장히 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1929년 대공황이나 지금 2008년도 대침체나 미국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 부동산 거품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부동산 거품이 다른 나라는 다 꺼져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계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는 지금 한국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이게 그 경제가 아주 다른 나라보다 아주 극심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한국 경제를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수요 기반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애를 낳겠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더라도 한 20년 뒤에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 한국 경제는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예전보다 줄어들고 부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골든 타임이 아까운 골든 타임이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이 들어.
하고 의원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 얘기나 강의를 들어온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럼 해법은 있느냐? 정말 암담하다. 어? 정말 정부와 정부도 빚이 많고 가계도 폭발 직전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빚내서 집사라고 해갖고 그 빚을 바치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있어갖고 그나마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는 또 노동개혁이라는 개악인지 예. 일자리마저 뺏으려고 하면 사실 그게 또 걷잡을 수 없이 가계가 폭발할 수 있는데 그 너무나 이렇게 듣다 보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가계부채 폭발 직전 그럼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해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역사적으로 이것이 공식이었고 이 공식을 타파하는 것은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20년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실업자가 직장을 갖고 그 사람이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소비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자라면 내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빨리 실업자를 구제하라고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빨리 자영업자를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가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케인즈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하기를 네 이웃이 잘 살면 너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네 이웃이 거지가 되면 너도 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케인즈 얘기가 맞구나. 그게 이미 경제학 교과서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네. 뻔하게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님이 네, 청년수당 청년수당 하잖아요. 네, 네. 이거 뭐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청년들이 지금 이 보세요. 지금 일본에 보면 그냥 몇십 년을 저 방에서 혼자 이렇게 그 틀어박혀서 사는 사람들이 뭐 일본 말로 어떤 말도 있다고 그러던데. 뭐?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 왕따? 우리말로? 아니 왕따도 아니에요. 그냥 은둔형 외톨이? 네. 은둔형 외톨이 그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오따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죠. 그럼 뭐 전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 이제 나와가지고 일자리도 찾고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그걸 성남에 상품권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성남에 그 상품권이라는 게 이제 백화점에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 재래시장에 예.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재래시장에 가서 쓰니까.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의 자영업자들, 시장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성남시의 그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 그 2015년이죠. 작년이에요. 작년에 추경할 때, 예. 추경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강기정 의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온누리 상품권 2천억 원을 지불을 하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다들 피해 입고 그랬는데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그거를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추경을 하면 요번에도 이제 추경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바로 누리과정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러면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새누리당은 그게 아니라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담뱃세 올려가지고 담뱃세 박박 긁어서 그거 가지고 재벌들 지원하자 이거거든요. 에이, 서민들 핏발아갖고 진짜. 네. 에이. 아니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재벌들 세금 깎아주는 게 한 5조 원쯤 돼요. 기업 법인세 말씀하십니까? 법인세 예. 깎아주는 게요. 5조 원. 네. 5조 원이면 공이 몇 개? 12개. 12개요. 네, 12개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우리가 2천만 원짜리 예. 그 이제 우리 청년을 고용해서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예. 그러면 2만 5천 명이 고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재벌들 세금을 깎아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아주 그냥 우리가 집권하면 그냥 내일 시행하면 되고 그러면 그냥 고용이 늘어납니다. 뭐 우리 젊은 사람들 평상시 고용보다 늘어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 우리 당이 뭐 무슨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기업을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늘리면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들어가게 되고 뭐 청년은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서 고용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경제를 살리는 거고 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원은 바뀌면 지금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 당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네. 지금 자기들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제 계속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획재정이 있으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것은 기획재정의 과장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재벌들 이거 세금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 과장이 그 대통령이 저 과장 잘라 그러면 잘리고 이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예. 한마디 문제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근무한가요? 뭐 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은 그러니까 지금 차은택 씨가 저렇게 되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차은택 씨 쫓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예산을 드릴까요? 이러고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 드릴까 이거 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래야지만 줄 쓰니까 자기 예산이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차은택 씨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이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거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그냥 아무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게 이제 사람들을 아주 질리게 만드는 것인데.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번 같이 만났죠. 그때 2012년도에 그때는 이제 기획재정이 그 위원이라서 딱 한 번 왔다 가더라고요. 한 번 왔는데 2012년이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대통령 이제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기 전에. 네, 그때 위원으로서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네. 아직. 박근혜 맞아. 진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상임위가 어디였어요? 기획재정이었어요. 기획재정이요? 네. 뭐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법안 발의 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분은 특징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 그냥 늘 가만히 계세요? 네, 네.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질의도 안 하시고 알아야지 질의 질의한 게 이제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네. 가끔 기억에 남는 질의 있으세요? 아니 저 있을 때는 안 했죠. 아 뭐 국정감사랑 그런 거 했을 때 뭐 돌아가면서 그때, 하는 순서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예 안 나타났고 국정감사 자체에 나오질 않아요? 네, 딱 한 번 그 국정감사 전에 그만뒀는지 그 다음에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딱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국회의원 생활을 꽤 했는데 아무 유튜브나 그런 데를 찾아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질의하는 영상이 없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의원님들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예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대요. 마음에 들으면 어때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으면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이제 끄떡 한마디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밀라노 뭐 박람회인가요? 뭐 어디 박람회 하는데 원래는 그게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예.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한 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가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그 이제 대통령께서 아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의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케인즈 네. 그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말 네. 한마디로 돈을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놈들이 그렇게 돈을 다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푼 게 지금 일반인들은 그걸 대출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죠. 네. 그럼 그 아파트를 지은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 내가 전체산인데 이거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되나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진짜로 돈 버는 건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100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 계셔요. 맞아요. 아파트 100채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집세, 월세 뭐 그다음에 이 상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돈을 지금 주워 담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은 수백 채를 갖고 있죠. 수십 네네네. 채 갖고 있고. 그래서 예.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 데이터를 내놔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데 확인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끔찍한 나라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런 거조차 국회의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지금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의원님 이번에 만약에 20대 때 의원직을 유지하셨다 그러면 기재위원회 만약에 상임위를 계속 계셨다 그러면 이것만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이런 것만은 꼭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게 사실 있으셨어요? 제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럼요. 제가 네. 이제 그때 이제 한 것들이 많고요. 네, 이제 예. 제가 이제 맥주 얘기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데요. 네, 이제 예.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은 저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까 얘기한 이제 가계부채 문제. 네.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 얘기 틀렸다. 특히 문제가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자기네 책임 없다고 저렇게 우리는 그냥 뭐 기재부가 시키는 대로 했지 뭐 시키는 대로 했다고도 안 하죠. 그냥 기재부에 보조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기재부지만 한국은행도 거기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나라를 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예. 본인들은 뭐 너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최소한 기재부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예, 독립적인 기구 충분히 이제 독립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여당의 원내 대표를 지금 찍어가지고 쫓아내는 상황이고. 그렇죠. 유승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그 공무원들 옷까지 벗기고. 옷까지 예. 벗기고. 그렇죠. 당대표도 막 그렇게 그렇죠. 망신 주고 예. 뭐 이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은 뭐 아주 우습게 보고 뭐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한국은행도 만약에 그러면 뭐 총재도 쫓겨날 수도 있겠죠. 한국은행을 완전히 뭐 그야말로 출장소로 전락시킬 수도 있겠지만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저항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망쳐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제가 원래 평소에 이런 경제학 강의나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또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경제를 정치와 가장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들어가야죠. 내년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청와대 뭐 지금 안종범이 하고 있는 경제수석 자리도 있고 아니면 경제부총리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경제부총리 다양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뭐 저는 제가 뭘 한다는 것보다 아니 진짜 그냥 해보고 싶은 네. 네, 해보고 싶은 거 부총리요? 아니 뭐 부총리 요즘은 경제 안종범이 더 센 것 같은데 청와대가 더 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부총리는 안 되는 게 예. 그 기재부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아, 정권이 바뀌면 지금 이 시대의 기재부를 욕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아무튼 그래서 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너무 긁어놔서 예. 제가 얘기하면 이제 말들을 잘 안 들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할 때는 어떤 정부가 그 이렇게 잘 그 의사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죠? 그게 미국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공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을 겪었고 그때 재벌 개혁이 이루어졌죠. 재벌 개혁이 이루어진 예. 거죠. 근데 그것도 타이밍도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공화당에 대해서 그 온갖 환멸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재벌 개혁을 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재벌 개혁 그 재벌 국민들은 다 못 사는데 재벌들만 이제 뭐 그냥 뭐 그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 잘 살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2008년도 같은 경우도 2008년도 10월 달에 문제가 터졌는데 11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선거는 이겼는데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 순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죠. 그것이 지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때 이제 금융 자본들을 깨끗하게 상당히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큰 회사들을 살리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똑같은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97년도 그때 10월, 11월, 12월에 막 그냥 기업들 막 무너질 때 선거가 치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그냥 줄도산을 하던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재벌개혁을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무너져가고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재벌개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규제하기보다는 재벌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재벌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어떻게 보면 위기자 기회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예.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힘을 갖고 있었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역사라는 게 경제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벌 개혁 그냥 누구 대통령 하나 잘 뽑고 경제부총리 하나 잘 뽑는다고 재벌 개혁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셔야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항상 그 목소리를 높여줘야지만 네, 재벌 개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정말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여당에서도 뭐 유승민이나 뭐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지금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정치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민주화가 돼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들고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대기업과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를 실시한다는 말 자체가 공약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의원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의 그 물론 재벌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제 말에 그 일단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이게 너무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정치와 경제가 좀 확실히 분리가 되고 정치가 경제한테 법인세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사회가 좀 재벌과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사실 정치계에게 쓴소리를 하려면 정치권부터 민주화시킨 다음에 그게 좀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뭐 틀림없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한 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8년서부터 따져도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이제 독재 정권을 지나서 내년도가 이제 60항쟁 3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한 지 30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고요. 87년에 우리가 네. 헌법 만들고 나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30년 된 민주주의 역사가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일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정치인들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문제는 그 하부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정치인을 지원해주는 그 지지자 집단 이런 분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선거가 지나면 좋은 정치인들은 오히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들만 살아남고 이런 게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언론도 지금 문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의 옛날 1920년대를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그게 어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도 이제 잘 제대로 가야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잘못 가게 되면 미국도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이제 너무나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그 안정적으로 조직화되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그 지지자 집단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가능해지지 매일 그냥 정치인들 욕하고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 집단이 그렇게 좋은 정치인들을 홍보를 안 해주다 보니 저기 언론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그다음 박근혜 정부 이런 데서는 정치인들을 다 매도해 버리는 거죠. 다 똑같은 놈, 양비론으로. 네, 양비론으로 네.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저놈들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호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국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인데 예.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누가 통치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말 나쁘다는 사람이 바로 가장 힘이 센 게 재벌이죠. 그리고 재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삼성이고요. 그 삼성은 요번에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드러난 얘기에 의하면 지금 삼성이 저 주도로 예, 그 미르재단과 K 스포츠 미르와 KA 스포츠를 모금을 주도했다. 모금을 주도했고 그거보다 지금 더한 주장은 주진우 기자님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청와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최순실 라인을 통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지금 마사회 회장이 현명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삼성의 부회장을 했던 분이고 전경련의 이제 부회장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현명관이라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이런 아주 그냥 안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용산의 화산 경마장. 네. 저거 그냥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가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밀어붙이는 무소불인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밀어붙이지만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마사회 그 말 가지고 바로 이렇게 특정인을 지원하는 청와대와 사실상 권력자와 줄을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 사람이 추측하건대 그렇죠. 삼성이 강하게 아주 굉장히 주도적으로 저희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삼성이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돈을 먹어도 삼성 돈을 먹으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죠. 아마 최순실 씨도 아마 삼성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뭐 문제가 없이 넘어갈 거 아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확증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네. 이게 되게 삼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워삼고 그러면서 삼성의 민원을 이제 청와대에 넣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삼성에서 안 된다. 저렇게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다 법인세는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저기 내부 유보 이윤이 저렇게 많은데 저기 조금 더 우리 그야말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이런 거는 절대 막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앞서서 그렇게 하고. 그럼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속으로는 불만이 좀 있겠지만 한마디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저기 남경필 지사나 무슨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요. 그 헛소리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이 딴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딴 얘기를 하시면 누가 그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뭐 이해는 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막무가내니까 거기에 대고 나쁜 소리 하면 언제 또 자기가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국정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얘기 안 하고서 무슨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이 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마워요. 그러니까 고마운 이유는 뭐냐면 네. 그냥 새누리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새누리당을 완전히 바보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뭐 문화면 문화, 모든 것들이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가는데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한마디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니까 저기가 이제 다 무너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예. 지금 한 가지 예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이따가 미 대선, 그러니까 대외 그래. 경제는 조금 네. 이따가 네. 말씀드리고 의원님 예, 지금 정말 얘기하다가 좀 사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작사를 한번 내야 된다, 응? 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지금 9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답답함을 좀 긁어줬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보면 작사를 한번 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경제 파탄에 책임을 물을 거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작사를 낼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한번 작살 손을 보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꼭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의원님 볼 때는 경제적으로 한번 손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한테 우리 국민들이 10년을 속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지하는 분들이 뭐 30%는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30, 40% 있을 거고 우리 쪽이 한 30% 있다고 하면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새누리당 찍으셨던 분들 이분들이 요즘 그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 왜 IMF 사태 때도 부산 앞바다에 손가락들이 떠다녔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내 손가락 잘못 투표했다고? 네, 네 예. 뭐 그런 농담들이 이제 돌아다녔었죠. 예. 끔찍한 농담들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해서 지금 그때 투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이들 쳐다보기 정말 민망하구나. 예, 예.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정권교체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 수권을 준비하자.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권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아니, 지금 2년 전에는 저쪽에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고 그 나쁜 짓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예. 거기에 대고 욕해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욕할 일이야?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예.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 안 쳐다봅니다. 이제 더 이상 예. 저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희망은 어딘가 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우리가 집권하면 무슨 작살 낼 거야 이러면 쳐다보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시죠. 반감이 들 수가 있겠네요. 반감 들고 야 저기다 저기 정권 주게 되면 이게 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지금 이 정권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야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작살 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요.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재벌 개혁도 안 되고요. 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가 할 일을 꾸준히 하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당당하게 우리 간다.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리는지 이런 얘기 한다. 그리고 안보 엉망으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 우리의 비전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집권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 지금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 개인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스트레스 그렇죠. 풀면 뭐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정권 교체 못 하게 되면 또 5년간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권 교체 못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자제해야 되고 저는 뭐 자제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현명하게 아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는 정말로 즐겁게 대한민국을 크게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때 청산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청산은 자동으로 된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부터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반감 힘이 없어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민주화의 경우에도 경제 먼저 살려 놔야지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요 경제가 아마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참여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카드 사태가 터졌거든요. 맞아요. 그건 거의 그냥 만들어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권 교체 딱 되면 가계부채 터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 이제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까지 저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하고 뭐 엉뚱한 짓 하다 보면 그냥 일 막 터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잘 넘기게 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제도적으로 청산이 되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가 중요한 순간이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서 열심히 그런 수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져왔고 우리가 네. 정권 교체의 주역이 돼서 네. 앞으로 준비를 하자.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지지자들이 왜 그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선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규군의 입장은 정규군끼리
이렇게 서로 붙으면 저쪽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게릴라전, 뭐 심리전 이런 거 쓰겠죠. 그러니까 저쪽이 지금 하는 하나 남은 유일한 전략은 이간질밖에 없어요. 그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정치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러고선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님 욕하고 문재인 대표님 지지자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님 욕하고 서로 이간질 시켜갖고 이거밖에 저쪽에선 지금 내년도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네, 당당하게 우리가 다 함께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분이 안 되시면 한 분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 이제 다 됐구나 그러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부터 1년 동안 해주시면 즐겁게 즐겁게 맥주 드시면서 맛있는 막걸리 드시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난 10년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 앞으로 우리도 장기 집권 한번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좋은 분들 그런 새로운 네. 세상에 대해서 꿈을 함께 나누고 네. 그거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많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홍정환 의원님 왜 정치 안 했다고 원망밖에 안 들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하실 때마다 이런 분이 정치해야 되는데 왜 정치 안 하냐 하는 소리 이렇게 원망밖에